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드디어 애터미에서 표백제가 출시가 됩니다. 아마 애터미 세탁세제나 애터미 세제 계열을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사용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 세탁의 파워와 효과를 더욱더 올려줄 표백제가 드디어 라인업에 추가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옆에 보시는 이 제품은 실제로 완제품이에요. 실제로 완제품인데 이름은 오투 버블 파워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소량으로 분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파우치 포장으로 출시가 됩니다. 표백제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마 많은 가정에서 안 쓰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표백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이만했었는데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옥시땡땡 사태가 터지면서 표백제도 해롭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아마 표백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아쉬운 대로 과산화탄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연산 나트륨 이런 것들에 100% 제품들을 아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한때는 정말 그 100% 베이킹소다나 과산화탄산을 사용을 했던 입장이었어요. 주부 입장이다 보니까 그 안전성 때문에 이제 특히나 아기 옷 이런 것들 세척할 때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사실 표백제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입는 흰 옷들을 하얗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런 100% 계열들이 안전성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표백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이 사실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뭐 정보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에 늘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애터미에서 굉장히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표백제가 출시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백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흔히 생기는 얼룩들 그리고 흔히 생기는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탁세제 이상으로 뭔가 케어를 해줄 수 있어야 저희가 이제 표백제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저희가 충분히 세탁 으로도 제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간장이나 뭐 당근과즙, 뭐 소스 종류들, 케찹 정도까지는 세제만으로도 충분히 지워주는 얼룩이라고 하면 뭐 일반 주스들, 뭐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땀을 흘려서 생기는 황변 있잖아요. 백색 옷에 생기는 황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세탁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종류의 얼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울 때 사용을 하는 제품이 이제 산소계 표백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탁을 하다 보면 흰색 옷이 점점 변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정말 눈같이 하얀 화이트 색상의 티셔츠 혹은 셔츠를 구입을 했는데 몇 번 세탁을 하고 입었더니 아 이게 애매하게 노래지는 느낌, 애매하게 흰색이 흰색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표백제를 적정량을 잘 사용을 해주시면 처음 샀을 때 그 색깔 그대로, 그 하얀 색상 그대로 옷을 입어볼 수 있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백제를 아마 골라보시면 염소계라고 혹은 산소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표백 제 종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염소계 표백제는 이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락스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센 냄새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사용 총량이나 정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옷감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들을 굉장히 진한 농도에 써보시면 아마 느끼셨을 어떤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단점을 보완한 부분이 산소계 표백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표백 효과를 위해서 나는 표백제는 믿지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베이킹소다나 혹은 과산화탄산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과산화탄산과 베이킹소다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거기다가 표백 역할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효소를 첨가를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독 사용이 아니라 표백제는 반드시 세제와 같이 사용을 하는 부가적인 세탁을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도 지금 세탁세제가 액상세탁세제도 있고 가루세탁세제도 있고 또 한장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이나 목적에 맞춰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세탁세제를 일반 정량만큼 넣으시고 세탁세제와 동시에 표백제를 같이 사용을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사용 방법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산소계 표백제 같은 경우에는 산소 방울이 발생 해서 그 산소 방울이 쉽게 얼룩을 떼내고 산화시켜서 얼룩을 없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표백제와 다르게 효소 첨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오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얼룩들을 저희가 이제 그 표백을 시킬 수 있게끔 다섯 가지의 효소를 같이 첨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프로타아제, 리파아제, 만나나제, 아밀라아제, 셀룰라아제까지 다섯 개 효소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5종의 효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정 단백질에만 뭐 적용을 하는 효소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기능은 5종이 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애터미 O2 버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얼룩들을 뺄 수 있는 5종의 효소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로타아제 같은 경우에는 뭐 콩, 계란, 뭐 고기 약간 이제 단백질류 오염을 조금 제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파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름 얼룩들 있잖아요. 기름성 얼룩들, 식용유나 뭐 지방성분유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나제 같은 경우가 이제 잘 안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화장품으로 생기는 얼룩들,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만나나제라는 효소고요. 그리고 이제 밥이나 전분유로 생기는 오염들을 제거를 해주는 아밀라아제, 그리고 섬유질에 미세하게 생긴 위쪽에 생기는 보풀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셀룰라아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더욱 하얗게, 그리고 색깔이 있는 옷들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표백하는 기능, 선명하게 하는 기능 이외에도 요즘도 이제 워낙 시즌적 이슈가 있어서 이런 위생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유해세균을 탁월하게 없앨 수 있는 기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황색포도상규균, 농농균, 뭐 폐렴광균 등 해서 테스트를 저희가 실제로 받았어요. 유해세균에 대해서 99.9%가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나는 하얗게 만들려고 사용을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실제로 옷을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입는 용도로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들어있는 원료들에 대해서 아마 표백제 이슈가 막 파동이 있었던 만큼 이게 안전한가라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천연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형광증백제나 보존료, 그리고 향료 같은 것들 다 무첨가했고요. 사용한 과탄산이나 이런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 등급을 사용을 했어요. 일반적인 보통 세제들은 뭘 사용을 하시냐면 중국산 산업 등급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산업 등급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몸에 직접 닿는 옷이고, 특히나 표백제를 많이 사용하는 옷들이 어떤 옷들이냐면 의외로 아이들 옷에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애기들 굉장히 영유아용 옷이라든지 얼룩들이 워낙 많이 묻다 보니까 아이들 옷에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식품 첨가물용,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등급의 베이킹소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유기농 인증을 100% 받은 식품 첨가용 구연산 소다를 역시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입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드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네, 입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정도의 등급의 원료를 사용을 해서 정말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표백제를 사용해서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마 테스트사에서 실제로 자극이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도 피부에 전혀 자극이 없다라는 엑설런트 인증을 같이 받은 제품이니까 정말 안전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만 효과는 진짜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 테스트를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옥땡 파워 사태 때문에 표백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제품 사용하시고 소비자 패널 테스트에서 정말 만족스럽다라는 결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와이셔츠나 목소매 때 제거할 때는 이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버블 파워를 넣고 나서 담궈주시는데, 실제로 너무 오염이 심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예 직접적으로 문질러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주 같은 것들 살균하는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따뜻한 물에다가 버블 파워를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담궈 두시면 100% 깨끗하게 살균하는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게 오염이 됐다, 너무너무너무 심하게 오염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좀 뜨거운 물에 녹이세요. 왜냐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효소들이 작용하는 온도가 조금 있어서 조금 이제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혹은 살짝 뜨겁다 하는 물에다가 표백제를 정량만큼 넣고 이제 표백제
화장실 용액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빨래를 넣고 거기다 계속 담궈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궈두신 상태에서 조금 더 효과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비벼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세탁기나 이런 데다 넣고 표준 코스로 세제를 넣고 같이 세탁을 하시면 뭐 생활오염으로 생기는 웬만한 얼룩들은 정말 가볍게 제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단 하나, 색깔 있는 옷에는 사용을 하시는데 검은색 옷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물과 세제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물빨래가 안 되는 의류에는 당연히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드라이를 보내야 되는 원료인데 의류에다가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물빨래가 가능한 의류, 그리고 삶아도 되는 의류에는 뭐 당연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커튼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물빨래가 되는 제품에다가 사용을 하신다. 그리고 오염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먼저 묻혀서 좀 뜨거운 물에다 담궈 놓는다. 30분 정도 담궈 놓는다. 그리고 반드시 세제와 동시 사용을 진행을 한다. 이 정도의 주의사항만 만약에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마 기존에 세탁 세제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얼룩 제거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럼 세탁기든 통돌이 세탁기든 세탁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애터미 세제 중에 한장 세제, 가루 세제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그대로에다가 세제를 넣는 칸에 그냥 같이 뿌려주시면 돼요. 액상 세탁 세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게 물에 녹기 전에 가루와 액상이 먼저 뭉 치면 세탁기 기종에 따라서 조금 덜 녹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녹을 수 있으니까 액상 세탁 세제는 원래대로 세탁기 투입기 세제 투입구에다 넣어주시고 직접적으로 섬유 쪽에다가 표백제를 조금 뿌려주시면 안 녹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표백제를 뭐 쓰다가 안 쓰다가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저희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 써보고 저희 제품들까지 써봤는데 저희 집에 있는 흰옷들이 한층 더 하얘지는 거를 정말 몸소 체감을 했습니다. 단순 세제만으로 지워지지 않던 특히나 황변하는 부분들, 그럴 때 정말 써보시면 정말 완벽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